어? 바로 공격! 어? 피카츄가 들어있었어요. 오.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한TV의 애니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에서 새로운 포켓몬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짜자잔! 포켓몬 캠카! 이게 자동차도 된다고 하고 싹트도 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사봤는데요. 자, 열어보면 짜잔! 랜덤이기 때문에 어떤 캠카가 나올지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굉장히 묵직해요. 와우! 자, 첫 번째는 여기가 빨간색이고 하얀색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더 레어인가? 보면은 피카츄 뮤, 푸린, 피카츄 EV 뭐 이렇게 그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열어봅니다. 빨간색 원의 알이네요. 그리고 돌려서 열어주면은 바로 뽑은 거는 잠만본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옆에는 하이퍼볼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몬스터볼, 슈퍼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잠만보는 하이퍼볼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바퀴를 대고 가다가 빵! 오! 빵! 가는데 이렇게 하이퍼볼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와, 오, 괜찮은데? 그래서 얘가 팽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오!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이거 퀄리티도 좋고 나쁘지 않은데요? 두 번째 캡슐에는 바로 피카츄가 들어있었어요. 오, 귀여워. 겹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홈이 있어서 이렇게 쌓을 수 있게 바퀴가 쏙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오, 이렇게 쌓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잠반부가 그려져 있는 보라색인데요. 과연! 오! 거북이! 역시 거북이도 몬스터볼이 되겠습니다. 오, 귀여워. 오! 아,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제가 발견한 게 뒤에 물표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피카츄는 전기, 그 다음에 잠반부는 노말. 오, 이게 또 친절하게 다 나와 있었네? 다음은 빨간색 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에서 우리 여기 잠반부가 나왔으니까 여기 안에 뮤가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빵! 오! 아, 풀이. 바로 노말 페어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푸린도 너무 귀엽다. 푸린이도 앞으로 굴릴 거면 앞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과연? 오, 파이리! 옆에는 몬스터볼, 뒤에는 불꽃이 그려져 있는 불꽃 타입의 파이리가 나왔습니다. 다 치고 다녀. 아, 이게 자동차도 되는데 팽이가 되는 게 진짜 신박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 컬렉션 모으는 사람으로서 이 소장력이 탁 올라가거든요. 8종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과연? 오, 좋아요. 이제 6종 나와서 이제 2개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열어보는데 오, 마스터볼이 딱 보이면서 역시 뮤가 나왔습니다. 레어 레어. 이거 봐요. 뮤가 또 나오는 일은 없겠지. 뮤는 진짜 마스터볼. 딱 이게 레어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몇 개 하나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 나와주세요! 뭐야? 하나 더 나왔어요, 지금 뮤. 대박. EV가 레어야? 왜 EV가 안 나오지? 간다, EV! 예! EV 나왔습니다! 예! EV! 너무 좋다. 맨 마지막까지 나왔네요. 와. 딱 EV 색깔입니다. 이렇게 해서 8종을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쌓기도 가능하거든요. 예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팽이 대결 들어가겠습니다. 물 대 불. 사실 상성으로 치면 꼬부기가 당연히 파이리를 이기겠죠. 출발! 상성을 이겨내고 파이리가 이겼습니다. 자, 다음은 피카츄 대 이상의 씨가 되겠습니다. 자, 간다고요. 과연 피카츄인지 이상의 씨인지. 자, 똑같이 3, 2, 1 고! 슛! 오지 말고 오지 말고 부딪혀 부딪혀. 서로 공격가. 서로 공격가. 공전 다시 이번엔 후진으로. 아, 피카츄 선수 강력하게 아주 이겼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진 않지만 누가 더 오래 굴리냐 이 차이인 것 같네요. 덩치 싸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강력 덩치 대 조그만 덩치 EV. 과연 아, 역시 덩치는 이기지 못하는 건가요? 하이퍼볼! 마모의 승리! 자, 이번엔 핑크 대 핑크입니다. 전설의 포켓몬! 그리고 푸린!
그냥 일반 포켓몬입니다. 마스터볼 대 몬스터볼.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출발합니다. 저를 공격해서 아 이럴 수가. 마스터볼을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요? 자, 무서운 이겼습니다. 이긴 팀에게는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영광을 드렸습니다. 초강력 팀이 되겠습니다. 포켓몬 큐브카! 하지만 큐브카지만 패기도 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퀄리티 좋은 포켓몬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들의 최애는 어떤 건가요? 저는 여기서 굳이 하나 뽑자면 아 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마스터볼은 마음에 드는데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 피카츄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죠? 피카츄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애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